인간총기 조명서편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주투데이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가수 조명서 길이는 백일롱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원주투데이에 의하면 말이죠. 제목 아래에 조명섭 공식 팬카페 에밀스 회원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졌다. 아무튼 에밀스 회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진은 지난번 그 조명섭 씨가 원주시 관광홍보대사 위촉식을 할 때에 위촉장을 받는 그 장면이죠. 2021년, 그러니까 10월 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 하동에는 주로 경계로 불리는 정동원을 홍보하기 위해 하동군에서 지정한 정동원길이 있습니다. 정동원 생가 주변인 진교면 백년마을과 금남면 핫삼천마을을 연결하는 7.2km 구간을 정동원길로 명명했습니다. 7.2km 같으면 40리가 조금 안 되는군요. 하동에 정동원길이 있다면 원주에는 백일롱길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인간총기로 불리는 원주 출신의 가수 조명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백일롱길을 만들기로 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조명섭은 봉대초교, 방곡동 중학교, 원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원주 출신이죠. 지난 2019년 11월 KBS ETV 노래가 좋아 특별 프로그램인 저것트가 좋아 오디션에서 왕중 왕에 뽑히며 스타덤에 올랐던 것이죠. 제26회 KBS 연예대상 하디슈 예능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방송 출연으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일 간현 관광지에서 개최한 2021년 힐링 콘서트 인 원주 행사에서 조명섭을 원주시 관광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원주시는 조명섭이 작곡한 노래 백일홍을 모티브로 조명섭길 대신 백일홍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명섭의 공식 팬카페인 에밀스 회원들이 원주에 백일홍길을 만들면 주기적으로 원주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에밀스 팬카페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에밀스 회원은 전국적으로 1만 500여 명에 달합니다. 엄격히 심사해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때문에 실제 팬은 훨씬 많다고 원주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백일롱길은 행구 수변 공원과 원주 천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구 수변 공원은 조명섭 목욕인 원주 공고와 인접한 데다 공원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행구 수변 공원 내 파크 골프장 주변 산책로에 백일롱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치악산 둘레길 1코스, 11코스와도 가까워 치악산 둘레길을 홍보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원주 천변은 원주의 명물인 농업인 새벽시장 및 전통시장과 인접해 관광명소로 떠오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원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새벽시장 맞은편 하천변 250m에 꽃길 조성 사업이란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원주시는 조명석 팬덤을 활용 11월 중 MLS 지역대표와 임원진을 원주로 초청, 원주 알리기 팬덤 초청 팸투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간현 관광지 소금산 그랜드 밸리와 나우라쇼, 치악산 둘레길 등 주요 관광지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요 관광지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조명섭 팬덤 문화 마케팅을 통해 원주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조명섭 팬님 여러분들은 백일롱길에서 다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